자, 첫 번째 선수, 알파. 두 번째 선수, 타격. 진짜 이게 말이나 되나? 많다. 불격. 재구성. 드림팀이야, 드림팀. 원래 덱 지우는 거예요? 심판입니다. 시작덱 지우는 건데 적는 걸 깜빡했네요. 쿠쿠루 빙빵뽕. 쿠쿠루 빙빵뽕. 아이, 글리멀님 감사합니다. 이에 맞서는 타락. 교훈. 재물. 이도류. 레이스폼 까지 해서 이길 수 있을까? 완타가 진짜 레전드네. 이게 카드냐? 웅장해진다. 체력 1인 상태로 시작합니다. 이거 안 집으면 뒤질 것 같아. 엘리트는 좀 피하고. 완타 개선은 유령의 영상, 화염장벽, 의심. 저희 가서 지울 수 있으니까 먹자. 어차피 제거는 다 돼있기 때문에 제거를 먹을 일이 별로 없어요. 경로. 타괴 전투의 함성. 드로우랑 코스트 더 챙겨야 된다. 재구성이 사실 괜찮은 선택이 아니었을까? 근데 아이언클레드의 완타, 디펙트의 알파는 있는데 사일런트의 정밀은 어디 갔죠? 3대장 히든 미션 실패해서 1000원만 드립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완타 사혈. 사혈 각이지 이거는. 아, 근데 사혈보다 혈안이 좋을 것 같은데. 와, 맴카 어포까지. 역시 아이언클레드. 미라손 병번개는 진짜 아쉽네. 병번재물 했으면 진짜 클각인데.
도자기. 알파 강화돼서 꼴받겠구만. 아니 이도류 교훈 겁나 안 나오네 진짜. 지금 이득각 봐야 되는데. 포식? 나중에 가면 애들 체력이 높아질 거라서 불격으로 뚝배기 깰 거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교훈각 보기가 오지게 힘드니까 지금 교훈각을 미리 봐야 되는데 이게 드럽게 안 나오네. 몸통박치기. 찌르고 짓밟은 것처럼 보입니다. 빨간 맛이네. 아니 미친 쫄았네. 아 이걸 쫄네. 아이씨. 오메가. 교훈각은 못 보네. 교훈각 보기 지금 너무 힘들다. 이도류 드롭킥으로 당장 살아야지. 너무나 강력한 오메가. 깡패가 없네. 넣어야지 뭐. 알파 발굴 넣냐 재물 넣냐. 재물이 훨씬 낫겠지. 어차피 유령의 형상이라서 피도 안 깎일 거고. 저열? 저주 어차피 안 받을 수 있는데. 이도류 교훈하려면 룬피가 더 낫긴 하겠다. 코스트는 재물로 채우고 사열도 있고. 저열상자 기막힌 시너지.
가다가 충격파 죽어야 된다. 드롭킥 쓰려면. 저 왜 써지? 근데 뭐 안 쓸 이유도 없지. 물격 강화 한 번도 못 먹은 거 열받네. 영강 불격. 유령의 영상이 안 먹어요. 이것이 A입니다. 와, 개잘 때리네. 개고수인데. 3교분 성공. 흘려보내기 본멜 타격. 불격 아직도 영광인 게 말이 되냐 이 쓰레기임. 흘려보내기 넣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다, 흘려 넣을 게 아니라 지금은 타격 넣어야지. 타격 아니 뭔 소리야. 취향 넣어야지. 그 소리가 나오네. 약 주세요. 타격은 인정이지. 가단장을 복제합니다. 복제할 거 뭐 있냐? 재물? 재물 아니면 유령의 영상. 근데 어차피 이도류로 유령의 영상 복사하면 됨. 그래도 형상이 나을 것 같은데. 아니 무조건 영상인 것 같아. 이도류 형상 복제하려고 넣은 거임. 오메가 쓰면 교훈을 못 보네. 한계 돌파. 소용돌이 타괴. 블리트 지금 잡을까? 아니 어떻게 불격이랑. 아이 뭐 됐다. 첩탑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어떻게 아직도 영광이냐 저거. 말도 안 된다. 게임 수준 웅장해진다. 불뎀 18뎀에 50뎀 들어가니까 다음 턴에 교훈으로 하려면은 한 대 더 때려놔야겠지. 68뎀이니까 와 결국 불강이 결국에 일을 해내는구만. 아 성능 확실하구만. 기가 안 맥힌다 진짜. 취약카드 빨리 나와야 되는데. 칼질 졸라 세네. 서순 교훈각을 못 봐. 점토 참호 마리케이드 나오면 참호각이긴 한데. 공격 넣은 사람 속으로 욕했었는데 당신의 선견 지명에 감탄하고 갑니다. 이게 범인은 천재를 알아볼 수 없는 법이지. 첨잘 알. 지금 방어도 올릴 방법이 없어도 상관없는 게 어차피 유령의 영상 남아있을 동안만 때려잡을 화력만 챙기면 돼. 3강 펜터그래프 4강 사이버 강의 서울 사이버대 싸강 싫어요. 이러려고 대학 들어왔나. 어둠의 폼 여기서 오메가 쓰고 교훈으로 잡으면 되겠다. 근데 얘가 힐하면 어떡하지? 어 됐다 힘 올렸다. 아 불격 달린다. 너무 좋다. 점점 알파가 힘을 잃고 있어.
힘 포션 필요 없겠지. 뚱땡이 컷. 생각이 몹시 중요하다. 전등. 97. 아 세상에. 미션 성공. 아 귀가행님 1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드디어 10강 불격 달성. 아이고 고맙습니다. 생각보다 금방 찍었다. 111단 무적 특 무적 아님. 재물 아니면 굳이 먹을 필요 없지. 받다죠? 당연히. 이걸 불경 망치를 하네. 불강 소실. 그래봤자 어차피 다 한방인데 뭐 상관. 126 드로포션 나오면 그걸로 갈아타야지. 삼교훈가 떠줘. 현혹기가 현혹하네. 아 부수고 싶다. 현혹기가 골밖에 하잖아. 그래서 오메가로 빛 깎고 교훈 177대 취약. 드롭킥을 쓰려고 취약을 가져오려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 200딜 넘어가면은 취약이 필요가 없는데. 필요 없어졌네. 주판?
주판도 필요 없으나 근데 드롭킥 씌워버리자. 지금 방어도 카드가 형상 때문에 필요가 없음. 역시 유령의 형상. 돈도 남는데 굳이 안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178 줍니다. 196 줍니다. 얘 교훈 볼 수 있겠지? 딜미터기 나온 개꿀. 아, 이걸 교훈각을 못 보네. 딜계산을 좀 할걸. 딜계산했으면 충분히 했겠는데. 교훈. 개꿀. 연사. 불격 쓰면 강화 못한다. 오메가로 빛 깎아야겠네. 50 이렇게 가까이 될 거 아니야. 으아 미친.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아니 이게 꿈덩이색. 아, 분양은 책임지고 해야지. 이거는 딜이 좀 모자라네. 그지? 딱됨. 파열. 생각해보니까 불격으로 그냥 반갈죽하면 되기도 하네. 서순. 딜 계산이 아주 복잡하다. 260줍니다. 야, 정말 완벽한 각이다. 수리검 쓸일 없는데.
세 번 때릴 일이 없어. 아니게 한 방 컷이네. 오메가를 써야겠구만. 강함을 주체할 법은 259주입니다. 근데 이제 강화할 필요가 없잖아. 어차피 심장 200딜 제한인데 약화 걸린 것도 생각해야 되나? 달팽이 반달죽. 오메가로 세턴 보고 무장 해제 필요없지. 오 플러스 4강강 나와줘. 행복하구만. 강화할 생각에 싱글벙글. 깡깡깡. 피해를 384줍니다. 이걸 세 마리가 다 때리네. 조작겐. 잠깐만, 이거 이도류복 써야겠네. 아니 완타 복수해가지고 딜 좀 올리자. 471 달팽이 한방 컷이 눈앞에 있다. 도누데카 각각 한방 컷.
완타 캐션은 아니 불격 캐션은 아니 약화가 걸릴 수도 그냥 삭제되는데 리오우님 한 놈 더 올라갑니다. 딱 돼. 아닌가 여기서도 여기서도 교훈 갖고 와야 되나? 끝까지 간다. 이젠 실리보다는 뭔가 다른 걸 위해서 맞아도 상관없지. 아, 어차피 오메가구나. 아이 뒤져 씨. 하나라도 먹었어야 했네. 응, 꺼져. 달팽이는 안 봐줌. 어디서 달팽이가 지금? 도박치. 도박집 말고 지금 먹을 거 없죠. 그냥 돈 남으니까 사가자. 창방도 깔끔하게 서세상 보내주는 걸로. 빠세. 이게 게임이냐? 아, 이게 게임이죠. 이게 전자오락이지. 도류불격 해놓는 게 낫겠죠. 그래야 매턴 때릴 거 아니야.
딱대. 피를 503 줍니다. 빠세. 아주 좋아. 승. 승리. 강력하구만. 천하무적 대회 딱 대미. 미션 성공. 아, 글리멀리. 4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감사합니다. 야, 이걸 불격이 해냈다. 불격이 해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해냈습니다. 예. 예.